아, 저 근데 이상한 점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. 그게 뭐죠? 당시에 그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 그 소문이 돌았었거든요. 물론 실행되진 않았지만. 그래서요? 그대로 개발이 됐다면은 굳이 대출이 필요할까 그런 거죠. 개발과 대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새로 올렸거든요. 아니 누가 그 새로 개발이 될 땅에 새로 건물을 올리겠습니까? 아 그거야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? 물론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아예 그래도 그 소문만 믿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린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. 더구나 그 금액도 당시 담당자가 토지 담보 가치 대비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. 담보 가치 대비 대출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? 아유 저 쉽지 않죠. 당장 이 지점장도 결재를 그 선뜻 못할 거고 심사부에서도 걸릴 거고 아유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. 그래서 저 담당자 그만뒀을 수도 있겠네요. 담당자라면? 아유 잠깐만. 제가 당시 그 사람 이름 적어놨거든요. 오 여기 신현도. 신현도 맞습니다. 신현도의 사과라. 와서 사과만 하면 본인은 모두 용서하시겠다고. 근데 그 사람을 어디서 찾죠? 내가 알아. 네? 한강신용정보. 야 이 새끼야, 내가 니한테 돈 빌렸냐? 카드 회사한테 돈 빌렸지. 근데 왜 자꾸 니가 전화해서 돈 달라고 지랄이야 지랄은.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. 제가 여보세요? 아이고 아이고. 예,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예예 고마워요 고마워요. 저 혹시 그 저 나가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? 뭐 이거 한 바퀴 휘 둘러보시더니 그냥 올라가시던데요. 아 예. 자 다음 주 경매상. 자 갑시다. 불과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보안 관련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 내부 기밀 보안은 엉망인 것 같던데. 아, 혹시 보셨습니까? 농감사가 언제부터 조사하고 있었지? 아,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. 네, 뭐 그냥 일반 민원이라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. 그래야지. 혹시라도 D1 계획이 그대로 세상에 밝혀져서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땐 누구든 간에 물귀신처럼 대한은행을 끌고 들어가겠지. 엄청난 불똥이 튀는 일이야. 대한은행의 위신과 평판은 땅에 떨어진